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뜬금없는 각질 제거 비포 애프터와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네, 아니고 각질이에요. 제가 각질 부자인 거야. 코끝에 뜨는 메이크업도 그렇고 각질 영상에서 노래를 불러서 많이 아실 거예요. 각질 케어하는 제품도 루틴도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이번에 화장실 수납장 정리하면서 각질 제거템 역사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쓰니까 싹 다 갖다 버렸지만 왜일까 생각해보니 또 피부과 의사 쓰이님 등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다던 제품 타입을 왜 바꾼 건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 샤워하고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케어하면서 찬찬히 설명해볼까요? 땡큐 파머의 백투 아이슬란드 필링 크림입니다. 제가 어느새 필링 크림으로 갈아탔죠. 그것은 왜냐? 제발 문지르지 좀 마라. 설명드릴게요. 모카솜에서 얻은 천연유래 셀룰로우스를 함유한 이런 샤베트 제형입니다. 뭐 언제나 제가 들고 오는 제품들답게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로 무자극 판정을 받았고요. 몸에 좋지 않은 성분 7가지를 배제한 제품이에요. 거기에 바하, 파하를 뺀 자연유래 각질 제거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 이렇게 뭉친 것들 보이시죠? 보통 제품 내용물이 인위적으로 뭉쳐져서 때처럼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피부의 각질과 만났을 때만 뭉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부러 이런 거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위에 열심히 문질러도 때처럼 뭉쳐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정직한 제품입니다. 지금 제 얼굴 각질은 병상에서 일어난 직후라서 더 심각한 상태예요. 이렇게 각질이 심각할 때 메이크업하면 코끝도 그렇고 심각하죠.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엄마야 저의 경우엔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모공이 넓어지고 코옆 등 유분이 많은 부위에는 면포가 생깁니다. 턱 주변엔 피지가 뭉쳐서 오돌토돌 튀어나오고요. 두피에 가까워질수록 심각. 말로만 설명해선 각질 부자라는 거 잘 모르시겠죠? 진짜 적나라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표정 봐. 이거 보이세요? 때처럼 각질이 밀립니다. 샤워 중엔 훨씬 심해요. 비위 약해서 셀프 비위 상해버리기. 그리고 각질 많으신 분들이 전에 많이 공감해 주셨었는데 각질 많으면 프라이머 바를 때 각질이랑 프라이머 뭉쳐서 또 때가 밀립니다. 끝이 없어요. 각질 제거 100% 안 되는 애매하게 되는 제품으로 케어해주면 제거한다고 해도 저렇게 프라이머 똥이 또 나옵니다.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진짜 저래요. 아파서 관리 못했다고 저 지경까지 간 거예요. 각질 제거가 피부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메이크업 시 피부 표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같은 쿠션 사용해줄게요. 뭔가 얼룩덜룩하죠? 얇게 밀착되는 제품 사용해줬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심각한 코끝 상태입니다. 각질이 있으면 메이크업이 뭉치고 모공 케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공이 두드러지는데요. 프라이머도 애초에 먹질 않고요. 짜증나. 이런 날은 선크림도 저렇게 낍니다. 근데 각질 진짜 심각하다. 무슨 일이야? 그럼 이제 이 답 없는 각질을 싹 다 없애볼까요? 너무 심각해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일단 메이크업 다시 지우고 왔습니다. 스킨케어도 안 했고요. 머리 귀 뒤로 넘겨주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땡큐 파머의 필링 크림을 얼굴 위에 얹어준 후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부분을 열심히 문질러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런 타입의 다른 제품들은 얼굴에 펴바른 후 살짝 말리면서 기다려줘야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문질러도 됐거든요. 저는 샤워 중에 쓰다 보니 얼굴에 펴바르고 문 열고 덜덜 떨면서 건조시킨 후 문질렀었는데 얘는 아니라서 너무 편했어요. 사용이 간편하다 보니 팔꿈치 등 바디에도 활용하기 좋았고요. 근데 열심히 말하는 사이에 각질 대잔치가 열렸네요. 아이슬란드 이끼 추출물이 87% 함유되었고 병풀 추출물, 트리플 히알루론산 등이 함유되어서 보습 진정 등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었습니다. 각질도 확실하게 잘 밀리는 타입이고요. 저 하얀 때 아닌 때 같은 각질 보시면 아시겠죠? 건성이신 분들은 주 1에서 2회, 지성이신 분들은 주 2에서 3회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각질 폭발할 때마다 그냥 써요. 저는 분명히 영상 시작할 때 적나라한 각질주의를 내걸었습니다.
됐어. 썸네일 각이야. 세안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벌써 매끈해진 거 보이시죠? 제가 피부가 예민하기도 하고 피부 엄청 생각하잖아요. 예민하지만 각질 제거를 꼭 해야 하다 보니 홍조임에도 불구하고 각질 제거를 진짜 열심히 해서 남김없이 없애는 꿀팁을 알려드렸었는데 문제는 전부 자극적이었습니다. 흑설탕 팩 같은 알갱이가 있는 팩에서 패드, 피로프 팩, 바하 성분이 들어간 스킨케어용 패드까지 갖다가 저자극 필링 크림으로 정착한 거예요. 자극이 없고 홍조가 안 생기고 안 따가우니까 피부가 붉어지지 않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많던 각질 전부 깔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코끝 보세요. 크. 피부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알갱이가 없는 이런 마일드한 제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품력만 좋으면 마일드해도 각질 확실하게 제거되니까요. 매끈매끈. 오늘 추천 제품과 함께 이렇게 제 홍각질 케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마도요. 피부과 다니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그렇다고 합니다. 피부결 갑자기 세상 너무 좋아졌죠. 각질만 제거해도 피부결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